2조는 죽음의 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노래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이 또 계십니다. 1985년도 들고양이들로 보컬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. 제가 이 형님한테 형님 왜 나오셨어요? 형님 같은 분이 그랬더니 영구야 어떤 경연대회를 통해서 긴장감을 좀 배우고 싶고 느껴보고 싶어서 나왔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이가 있어도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전했다는 김지민 씨가 부릅니다. 이윤아의 내가 좋아. 그렇게 말 없는 내가 나는 좋아. 외로워 보이는 내가 나는 좋아. 나는 좋아. 그런 내가 나는 좋아. 나는 좋아. 급한 입술이 미워서 둘이 그렇게 말없이 걸었지. 가슴에 피어나는 먼 훗날의 꿈을 끝내는 말 하지 못했어. 짙은 눈썹이 너무도 미워서 둘이 그렇게 말없이 걸었지. 마음에 접어둔 말 망설이다가 나는 끝내는 말 하지 못했어. 그렇게 말 없는 내가 난 좋아. 외로워 보이는 내가 난 좋아. 작은 마음을 주고 작은 꿈만을 꾸며 얼굴을 붉히고 말았지. 곱다운 입술이 미웠어. 둘이 그렇게 말없이 걸었지. 가슴에 피어나는 먼 날의 꿈을 끝내는 말 하지 못했어. 눈썹이 너무도 미웠어. 둘이 그렇게 말없이 걸었지. 마음에 접어둔 말 망설이다가 나는 끝내는 말 하지 못했어. 그렇게 말 없는 내가 난 좋아. 외로워 보이는 내가 난 좋아. 작은 마음을 주고 작은 꿈만을 꾸며 얼굴을 붉히고 말았지. 그렇게 말 없는 내가 나는 좋아. 외로워 보이는 내가 나는 좋아. 작은 마음을 주고 작은 꿈만을 꾸며 얼굴을 붉히고 말았지. 곱다운 입술이 미웠어. 둘이 그렇게 말없이 걸었지. 가슴에 피어나는 먼 날의 꿈을 끝내는 말 하지 못했어. 끝내는 말 하지 못했어. 끝내는 말 하지 못했어. 아니 오늘 김지민 씨는 초대 가수로 온 줄 알겠어요. 누가 참가자를 알겠어요. 예? 너무 멋있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. 네. 하지만 판정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? 진짜 가수로서 이렇게 평가받는다는 게 좀 어떠세요?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. 네. 그래도 경연 프로그램에서 예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
긴장감을 한번 느껴보고 아, 싶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오랜만에 긴장감을 느꼈고요. 네. 우리 판경단들 앞에서 노래한다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네. 걸 새삼 느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과연 판경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? 별을 눌러주세요. 자,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김지민 씨, 별을 몇 개 받을까요? 세 개, 네 개. 과연 마지막 별이 켜질까요? 와, 별 다섯 개 획득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베이로 씨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아, 우리 김지민 씨하고 같은 무대에서 공연도 많이 해봤는데요. 오늘 이 특별한 무대에서 특별한 그 기분을 느꼈어요. 일단 눈이 호강을 했고 귀가 즐거웠고 가슴에는 감동이라고 할까요? 그런 걸 느꼈는데 사실 별이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, 일곱 개, 여덟, 아홉 개 있었어도 부족했을 것 같은 완벽한 가수가 완벽한 무대를 아주 후회 없이 그냥 누벼놓았습니다. 잘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베이로 씨는 무명 가수 생활을 오래 해서 특히 또 김지민 씨 같은 분들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심사평이 아니었나 싶은데 진민혁 씨. 네, 지민 씨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. 네. 왜 본인 노래를 하고 다른 무대에서는 이렇게 매력적으로 안 했어요? 아니 우리 지금 실버스타 코리아 무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오신 거예요? 젊은 친구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분들도 멋진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네. 다른 무대에서도 오늘 같은 무대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역시 우리 김지민 씨도 이제 실버스타네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오늘 극찬을 네. 받으셨어요. 기분이 네. 어떠세요?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김지민이가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선배는 3명이고 후배가 2명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잘 들었습니다.